역대급 안구 테러입니다. 충격적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. 자, 검은색 차 주목, 사이드미러 옆에 빼꼼 올라와 있는 저것은 바로 운전자의 발, 한자로 족입니다. 자, 운전하면서 요가를 하는 걸까요? 족을 올린 것도 모자라 담배 든 손까지 쭉 내밀고, 아니 하다하다 내 차에서 발 올리고 담배 피는 것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가 아니잖아요 지금. 그렇습니다. 기자님. 제보자는 지난 추석 연휴 때 인천광역시에 있는 인천가족공원에 이제 가족들이 놀러가는 중에 신호대기 중 서 있었는데 갑자기 옆을 보니까 차 승용 운전하시는 분이 그 발이 맨발로 쫙 올라 있는 거예요. 신호대기 중이라 그럴까 싶었는데 신호대기가 끝나고 출발한 중에도 저렇게 발을 맨발로 올려놓고 더군다나 담배까지 피면서 운전을 하는데 이거 도덕 불감증이 되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차 운전에도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저렇게 하면 사고 날 수도 있어요. 사고나요.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면은 물론 뭐 경찰이 단속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사고 위험도 있고 남이 볼 때 정말 안구가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? 저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니까 저 팔 당장 내리시고 담배도 안에다 끄고 안전운전 하세요. 제발 좀. 박 변호사님, 네. 사고 나면 급정거하면 어떻게? 사고 나면요 골절이 옵니다. 접히입니다. 접히입니다. 안으로 접히입니다. 맞습니다. 크게 다치거든요. 예. 당신 보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. 사고 날까봐 그러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. 자, 이어서 제보 사진 또 만나보시죠. 자, 여긴 대학가 카페 아닙니다.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저 여성의 앞에 커다란 화면이 두둥. 자, 뒤에 있는 노트북하고 비교해봐도 차원이 다른 크기. 그렇습니다. 저 대화면 모니터를 카페까지 갖고 와서 직접 들고 와서 놓고 컴퓨터 작업 중이었던 것. 아, 박 교수님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. 와 진짜 저 믿어지지가 않아요. 정말 우리나라가 맞는 거죠? 서울대 입구역 인근 카페라고 하는데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한 학생이 음료도 좀 저렴한 거 싼 거 시켜놓고 저렇게 커다란 모니터를 가지고 와서 오랜 시간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. 물론 노트북을 사용하는 거는 우리도 이제 익숙해진 풍경이지만 저렇게 모니터까지 들고 와가지고 사용하는 거 뭐 정말 충격받았다고 제보했는데요. 진짜 오늘 사건들이 다 왜 이렇게 진상 고백들이 많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정말 커피숍에서는 정말 4천원, 5천원짜리 하나 찾아가서 그 먹고 전기세 저렇게 쓰고 주변 사람들한테 저렇게 피해를 입히고 정말 상식이 있으실 만한 분들이 정말 왜 이러십니까? 아 그러니까 말이죠. 좋습니다.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. 의리!